특별한 트럭은 특트럭, 삼보 특수차. 안녕하십니까? 오늘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하늘이 지금 보시면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부네요. 오늘 새로운 차를 소개할까 합니다. 투쓰리 그 윙바디고요. 똑같은 차 두 대가 오늘 올라왔어요. 그래서 급하게 찍게 됐는데 25톤 2004년식이고요. 파워텍 440마력짜리 현대 파워텍입니다. 예, 25톤이고요. 차량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동이고요. 보시다시피 2004년식 예, 표기되어 있죠.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예, 운전석 뭐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. 위쪽에도 보시면은 얼룩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. 차량 현재 키로수 24만 키로 뛰고 있고요. 또 한 대는 21만 키로 정도 뛰고 있습니다. 똑같은 차량 두 대가 들어온 거고요.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께 먼저 소개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예, 실내 아주 깨끗한 상태죠. 물론 출고하기 전에 세차 한번 새로 다시 하고요. 전체적으로 또 한번 실내 세차도 하고 다할 겁니다. 계기판 보듯이 가까이 한번 찍어 볼까요? 예, 24만 1151km 예, 보이실 겁니다. 에어컨 상태도 좋고요. 수동이고 기어 수동 레버 있고요. 예, 기어 1단, 2단 잘 들어가고 있고요. 아시겠지만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고 또 오른쪽으로 치면 고단으로 바뀌는 예, 전형적인 그 수동 레버입니다.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저도 이걸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시면은 토끼 예, 잘 보이시나요? 가까이 한번 대볼까요? 네, 보시면 토끼 모양 있고 거북이 모양 있고 요건 반단씩 들어가는 거 예, 1단과 2단 사이에 급하게 고단 그 힘을 받을 때 그때 쓰는 거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툭툭 치셔갖고 기어를 누르시면 고단과 저단이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물론 클러치 밟고 하셔야 되겠죠. 예, 차량 뭐 시동 걸어서 저희가 직접 해봤지만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예, 공장 내부에서 한 곳에서 두 대를 썼던 거고요. 예,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쓰시던 차량보다는 아마 그 아껴서 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량 뭐 타이어도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. 네, 뒷타이어도 마모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좀 둘러보려고 찍었고요. 이 차는 생수를 날랐던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거리 뭐 이렇게 큰 장거리를 많이 다니신 차도 아니고. 예, 그래서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다들 뭐 넘었을 거다, 100만이 넘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 원부도 조회해 봤지만 키로수 얼마 안 되고요. 예, 뒤에 문을 열고 탑을 한번 봤습니다. 내부 일단 보고요. 이따가 윙바디 옆에 열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10m 40입니다. 10m 40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. 자, 우측도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는 좀 바꾸셔도 될것 같고요. 나머지 타이어들은 한80%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어요. 예, 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이제 차가 오느라고 흙도 좀 묻어 있고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척 한번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. 2004년식인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녹이 많진 않아요. 보시면 탑 외부도 굉장히 깨끗한 부분이고요. ABS나 뭐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예, 25톤 보이시죠? 예,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뭐 교체가 가능하니까 깨끗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윙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. 윙 한번 스위치 눌러볼게요. 네, 보시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어요. 파워 아주 힘 좋고요. 내부 보시면 제가 옆에 뚜껑을 열었는데 보시면 안에 어디 뭐 구겨진 데나 흠집 난 데도 없고요.
아주 상태 좋습니다. 이런 차량 보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, 깨끗하게 잘 쓰셨더라고요. 아마 그 차주께서 굉장히 신경 쓰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지 않았나. 윗부분도 어디 뭐 이렇게 구겨진 데 없고요. 대부분 보면 오래 쓰면 옆에 이제 구겨지기도 하는데, 여기 보시면 날개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. 네, 상태, 뭐 자꾸 좋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, 예, 제가 봐도 예, 아주 깨끗하고요. 요 옆에 보시면 예, 보조인치 있죠? 예, 요거 있어서 예,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면서 한 손으로 이거 문 닫은 거예요. 예, 두개 달려 있는데 아주 쉽게 닫을 수 있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잘 작동 잘 되고요. 예, 저희 그 주차장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운전도 해서 작동도 해보고 했지만 아주 상태 양호합니다. 클러치나 뭐 기어 부분이나 엔진 부분도 아주 좋은 상태고요. 예, 보시면 옆에 똑같은 이제 차량 25톤 똑같은 차량이 있어요. 이 차도 지금 같은 연식의 같은 차량이에요. 보시면 하부쪽만 좀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차 중간에 있어서 윙을 열어보거나 뭐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고요. 예, 스페어 타이어는 역시 이 차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나머지 타이어들 현재 끼어져 있는 축이나 기타 뭐 나머지 예, 구동축 같은 경우는 아주 상태 좋은 상태입니다. 예, 이것도 실내 잠깐 들여다볼까요? 예, 문 열고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실내 보면 예, 역시 이 차도 2004년식이고요. 예, 수동에 지금 보이시죠? 내부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. 천정에도 어디 뭐 오염된 곳 없고요. 예, 보시면 이 차는 예, 이 차도 역시 같은 수동입니다. 예, 키로수 이 차는 좀 적게 땄어요. 21만 4천 키로 탔습니다. 예, 아까 그 차보다 조금 덜 탔습니다. 한 2만 키로 정도 예, 좀 적게 탄 거죠. 예, 갑자기 카톡이 들어와서 소리가 나네요. 예, 이 차도 역시 현대 파워텍 440마력짜리고요. 예, 이차 아주 상태 두대 똑같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두대 중에 먼저 오시는 분이 더 좋은 거 가져가시겠죠. 근데 거의 두 대가 같다고 봅니다. 예, 오늘 그 태풍 바비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차를 찍게 돼서 뭐 하늘이 좀 어둡고 그렇지만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두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. 예, 관심 있으신 분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